평택시 도일동 일대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이 10년 표류 끝에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1년이면 지식기반 산업단지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평택시 도일동 일대. 이곳 48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기업과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지식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토지 보상과 재원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던 개발 사업이 10년 만에 마침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이 사업이 표류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로 시작된 평택 브레인시티는 일반 기업만 유치하는 기존의 산업 단지를 탈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미래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삶의 터전을 내어주신 평택 시민들의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고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평택시의 발전과 평택 시민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 평택도시공사의 산업시설 용지 개발과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의 복합 용지, 지원시설 용지 개발 등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7,879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3,364억 원의 생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주민들의 관심 또한 큽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좀더 많이 하고 복지 차원에서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가 인근 평택항과 삼성 평택 고덕산단, 고덕국제 신도시 등과 연계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